문화선교극단 예배자가 이달 말까지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그린 연극, 머진 땅에도 바람은 분다를 관객들에게 선보입니다. 연극, 머진 땅에도 바람은 분다는 그렇구나. 북한 정치범 아이고, 수용소 아이고, 지도원으로 수령에게 충성을 다하던 주인공 리기풍이 지하교회 성도였던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 신앙인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그린 작품입니다. 최진우 연출가는 목숨을 바쳐 신앙을 지키다 죽어가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과, 갈급함 없는 신앙으로 편안하게 교회를 다니는 우리나라의 크리스천들을 비교하게 됐다며, 이번 작품을 무대에 올리게 된 계기를 밝혔습니다. 있게... 문화선교극단 예배자의 김동철 대표는, "고통이 가득한 북녘 땅에도 바람이 한 번도 그치지 않았던 것처럼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도 한 번도 그친 적이 없다"며, 연극을 통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바람이 느껴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연극 '머진 땅'에도 바람이 분다는 기독교 통일운동 단체인 사단법인 평화 한국이 주최하는 2014 세일의 평화 기도회 특별 공연으로 진행되며, 이달 26일까지 압구정 바라 아트홀에서 공연될 예정입니다.